자, 그 너니까 나? 그래, 너, 이씨, 알겠어? 안 좋아, 너 눈에. 이거? 아, 이거 이제 3번이 그건데, 이건 그냥 쭉 보면 돼요, 그죠? 이거는 이제, 뭐, 프라이밍, 뭐, 거기 네, 나와. 풀었어요. 근데 아마 틀린 듯. 야! 이런! 자, 이거 프라이머리 이렇게 뭐 초등 뭐 이렇게 교육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고등 자 그래요 뭐 한국이랑 쭉 있고 이제 연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2005년도 2017년도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?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네, 보여준다. 실험수. 자, 평균 그거죠? 학교 크기. 근데 여기, 다섯 개 나라, 여기. In every country except the UK. 자, 영국을 제외한 모든 거기에서 평균 이거 2017년도에 이 사이즈는 감소했다. 이거랑 비교했을 때. 저 2005년도에 그, that. 이거는 단수일 때 받는 거죠? 이게 단수니까. 뭐, 맞지? 그쵸? 다 감소했어요. 자, 그 다음에, 2005년에 한국의 평균 학급 크기는 가장 컸다. 모든 그 나라 중에서. 근데 이게, 30명 이상. 맞지? 그래요. 2005년에 가장 컸어. 그래요. 그 뒤로 이제 한국이 좀 되게 많이 준 그건데, 그다음에 뭐 이거는 거긴 한데 이 틀린 문장이 조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간단히 볼게요. 그러나 2017년에 칠레의 평균 사이즈가 가장 컸다. 2017년에 그렇지 오른쪽 막대 그래프니까. 자, 근데 이게 30명이 안 됐다는 게 틀렸지. 3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? 이게 fewer than 30. 아, 오케이. 그지? 근데 30명이 지금 넘지 않았지. 응. 오케이? 자, 2005년에 평균 이거 브라질에 이거는 더 컸다. 영국의 그것보다. 뭐, 그치. 그지? whereas 반면에 그 반대, reverse. 누가 2017년은 사실이었다. 그죠? 자, 그리스에서 평균이 크거는 22명이 안 됐다. 근데 둘 다. 둘 다. 그리스에서 20명이 둘다안 됐다. 됐습니까? 이거는 7번이 아니고 한 3번, 3, 4번에 끝났다. 됐습니까?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볼게요. 알아서 볼수 있지? 네. 저도 잘 맞았어요. 뭐라고? 잘 맞았어요. 다 맞았다고? 뭐, 그치, 그죠? 뭐, 시마이? 네. 시마이? 시마이트. 야, 뭐 했다고 시마이? 멘토마트. 뭐라고? 멘토. 멘토가 왜? 시마이. 시마이라네? 네. 근데 그게 시마이라 야! 28번. 네? 28번. 왜요? 뭘 왜잖아? 왜지? 왜? 이거 엄청 쉬워, 이거. 그래도요. 이거 빨리 해야 돼, 우리. 내일 해야 돼요. 뭐, 내일 한다고? 네. 왜? 내일. 왜 내일해? 내일. 왜 내일 하냐고? 내일이요. 너 지금 눈 괜찮았잖아. 아니요, 졸려요. 진짜요. 요런 똥강아지가. 야,